전남 순천시가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해 이동약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 보도에 김정현 기자입니다. 순천시의회 유승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26일 제26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.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남에서는 최초로 순천시에서 제정됐습니다. 도로교통법상이라기보다는 전동일자가 이제 그 사람하고 똑같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인도로 무조건 이동을 해야 돼서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왜 이제 이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인도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도로로 갈 필요가 없는데 그 전동일차가 갈 수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발의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.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 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은 순천시의 지원을 받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 역시 전액 시에서 지원합니다. 이 조례는 오는 2023년 7월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이동약자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가 증진될 전망입니다.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.